은혜쌤과 함께하는 Back to Basic 100배기초 첫 번째 에피소드 미대입시 뭘 그려야 하는 걸까? 대학에서 두세 개의 소재를 사진이나 실물로 줘요. 주제랑 같이. 그러면 학생들은 뭘 하죠? 저한테 뭐라고 하죠? 어쩌라는 거지? 도대체 뭘 그리라는 거야? 심지어 기초 소양에서는 사물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시하며 학생이 상상하여 표현하라는 경우도 있었죠. 사람의 인체나 동물의 구조를 알고 다른 사물을 이용하여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최근 기초 디자인에서도 주어지는 사물을 보고 연상되는 또 하나의 사물을 유추하여 함께 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주어지는 사물들끼리의 재미있는 관계를 찾아보고 이러한 연출에 어울리는 각도로 생동감 있게 표현해야 해요.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 소재가 평면 종이 안에 마치 실제처럼 보여야 한다는 건데요. 소재의 형태적 특성이 확실하다면 형태를 잘 보여주고 실제 사용되는 기능을 잘 보여준다거나 컬러가 예쁘다면 그 컬러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연출해야겠죠?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 학생이 소재를 관찰하는 눈이 있으며 그 발견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고민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려냈구나 라고 아셔야 해요. 한두 가지 시점만 외워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운이 좋게 내가 보여줄 이야기와 외워놓은 시점에 맞아 떨어지는 각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요. 더욱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남들이 놓치는 소재의 특성을 찾아내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바꿔서 그려낼 수 있는 스킬을 키워야 해요.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이 아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상상해서 그려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쌤 강의에서는 이제부터 할 이야기들을 확실히 잡아줄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쉽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형태라도 구조만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소재, 위, 아래, 옆 여러 가지 평면의 뷰를 살펴보고 각 뷰에서 힌트를 얻어 기본 도형에 대입하면 돼요. 쌤은 사이드 뷰를 그 소재가 가진 특성이 잘 보이는 면으로 드는데요. 나무 집게를 예로 들어보면 집게는 어떤 것을 무는 특성이 있죠. 그러면 집게의 입부분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을 사이드 뷰로 두는 거예요. 연필 깎기의 경우에는 연필을 깎아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담을 수 있는 통과 돌릴 수 있는 손잡이가 보이는 부분이 전부 보이는 면을 사이드 뷰로 두는 거죠. 요 두 가지의 소재는 뒷강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미 평면에 촬영되어 있는 입체물을 보고 평면을 추출해서 그걸 다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입체 뷰로 바꿔 종이에 그려내는 거죠. 형태를 표현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 도형들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미술학원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거 구하고 원기둥 육면체 많은 물체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손, 발, 인체, 동물의 구조 표현도 기본 도형을 단순화하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면 모두 다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리는 게 없어지겠죠. 이 세 가지의 형태를 늘리거나 구부리는 변형 기본 도형들의 조합으로 물체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다음 몇 편 영상에서 구조를 직접 사물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줄게요. 다같이 TV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꼭 봐주세요.